지금 주민센터 왔지? 어? 야, 여기 그거 있다. 아, 그 있잖아. 악성민원이야? 어. 존나 쪽팔리겠는데? 아니, 전입신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 지금 늦었단 말이에요. 죄송합니다. 그 진정을 좀 하시고요. 아니, 본인이 못하겠으면 옆에 있는 고참이 좀 해주면 되잖아. 선생님, 진정하세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선생님, 밖에 민원님들 계신데 이렇게 표정 구기시면 어떡해요. 진정한 표정 유지하셔야죠. 네네. 아니 뭐 이런 그지같은 법이 생겨가지고. 선생님, 자꾸 이러시면 내일 또 오셔야 돼요. 79번 손님. 79번 손님, 2번 층으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무슨 민원 처리해드릴까요? 아, 수고하십니다. 저 등본 하나만 뽑아주세요. 신분증 주세요. 아니 근데 저 진짜 이거 하는 거 처음 봐요. 어쩌다 가시게 된 거예요? 그게 왜 궁금한데 뭐 보태줬어? 등본 처리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이, 감사합니다. 봉사활동 화이팅 하세요. 방금 봤는데 아니 얼마나 신상이면 저러고 있냐. 좀 더 보다 가야겠다. 내가 지난번에 신청한 농기구를 왜 이상한 걸 버려서 그렇게? 어? 네. 그 당장 도로 가져가고 내가 신청한 거 가져와. 잠시만요. 이거 제대로 나왔다는데요? 선생님이 현장에서 서명까지 하셨어요.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? 내가 사인을 해? 여기 선생님 사인 맞으시잖아요. 수령 확인란에 서명하셨구만. 너희들이 다 유조한 거야. 어? 이 까불로 일 처리해놓고 어? 책임도 지지 않고. 싸우는데? 이렇게 일 처리하면 다 징계감이야 너희들. 선생님,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요. 내가 왜 네 선생님이야? 너 나 알아?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리면? 나? 농사꾼이야, 농사꾼. 싸운 사람이 농사꾼이래. 농사꾼님, 좀 제발 진정 좀 해주세요. 뭐? 너 나를 보고 농사꾼?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? 어? 네, 일단 진정하시고 저랑 얘기하시죠. 공무원이 이러면 되는 거야? 어? 이제 다 앞줄 끊어놔야 되겠어? 아주 높은 일이야.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? 아니요, 본인이 물품 신청 잘못하시고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난리.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. 족하고 릴릴이야 뭘 봐 이 씨발고 그냥 눈깔을 팍 파버리는 게 안 나와? 내가 넘어가 이거 씨.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. 빨리빨리 다음 손님 받으세요. 오늘 월요일이라 많아요. 81번 손님, 2번 층으로 오십시오. 아니 왜 나한테 이걸.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.